통 좀 벗고 그러면 어저께는 춥더니 또 오늘은 덥네요. 날씨가 뭐 이래. 저번 주에 도를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기를 얘기할 차례입니다. 기. 기 참 많이들 얘기해요. 그런데 의외로 기라고 해놓고 다 가르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 나눠보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기를 말씀하시는지 또는 그 기 가운데 어떤 성질이나 특징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라고 하는 게 관념이냐 아니면 이게 안 되네요. 이거 빨간 거가 안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아, 온으로 해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예, 예. 이런 식의 관념론이냐 유물론이냐 이건 현대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과거의 것을 보면서 현대적 개념이 자꾸 간섭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제를 정신성이라 쓴 이유는 자꾸 이쪽 그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저 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가 전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겁니다. 자꾸 이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단정은 곤란하다라는 뜻에서 이 글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거 박사 논문의 주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게.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책도 냈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꽤나 유명한 글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쪽에 아직도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제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장자를 공부한 사람은 다 기론자가 돼요. 그 얘기입니다. 장자를 공부하면 다 기론자가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노자가 도를 얘기했다면 장자가 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공산 중국에서는 장자는 오히려 관념론자, 유심론자로 또 보는 거예요. 그럼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장자는 관념론자인데 장자가 말하는 기는 물질이다.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야기가 꼬입니다. 그 꼬인 것을 풀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좀 폭넓게 좀 바라보자. 라는 뜻에서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기론자가 됐다. 그럼 그 기는 현대 공산 중국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질이 아니라 모종의 다른 것일 수 있다. 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 논의가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기 얘기하고 우주를 얘기하면서도 기 얘기하고 그런데 한쪽에 기론 갖고 자꾸 그게 다 전부인 양 얘기하면 아니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론이 철학사에서 중요하듯이 이 사적인 맥락 속에서 기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 살펴봐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기의 원류가 어디 있느냐 그 본래적 모습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장자로 보았다 그겁니다. 저건 아직도 논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 이전에 저렇게 철저한 기론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저건 뭐 누구도 논박을 하고 있지 않고 뭐 해외 학자들도 이 얘기할 때는 제 글이 꼭 인용이 됩니다. 장자를 기의 원류로 봤다. 이따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저 율곡 선생님들 기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이게 발전이 되는가? 그래서 요 2장은 이 기의 세계인데 일단 한번 나눠보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기가 각광받은 거는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뭐 진나라
그다음 뭐 춘추전국, 그다음 이제 통일된 게 한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은주 진한 이렇게 나갈 때 그 한나라인데 이 한나라에 갑자기 원기론자들이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나라가 중국 역사에서 가장 길었어요. 거의 500년 가까우니까. 우리가 조선이 500년이라고 중국도 오래 갈 것 같지만 중국 조대는 거의 150에서 200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5대 안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대를 아시다시피 그,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새니까 이 새가 하나, 둘, 셋. 이거 같은 글자 아닙니까? 그래서 한 세대는 30년, 그러니까 three decades가 30년 아닙니까? 이렇게 딱 보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5세대면 거의 바뀌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한나라만큼은 오래됐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저 원기를 주장합니다. 이 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원기소 아시죠? 원기소.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보니까 원기소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아주 어린 애들 원기소, 그러니까 영양제 같은 거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원기소 한 알 먹으면 막 신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힘나듯이 바로 그 원기의 소라는 얘기죠. 아주 근원이 된다는 얘기죠. 바탕이 된다는 얘기죠. 원기소처럼 저런 거가 있었는데 저거가 뭐냐, 이 우주는 모두 원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게 우주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뭐 땅은 네모나타라는 생각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정말로 네모나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방이니까 동서남북. 이니까 땅은 네모난 거고 하늘은 둥그렇다. 그래서 천원지방을 얘기합니다.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나타. 근데 진짜 네모나타 생각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게 원인데 어떻게 맞아요? 안 맞았죠. 그러나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별들이 이렇게 있어요. 좋아요. 그럼 이게 왜 여기 붙어있냐 이거죠. 이럴 때 한나라에서 나온 우주설이 뭐냐, 아쉽게 말씀드리게 단황설, 노른자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른자가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흰자가 뭐냐 이거예요. 흰자가 있으니까 이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단황설, 노른자 위설이에요. 바로 이런 데 가득 찬 게 지금 얘기하는 원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 기가 이렇게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이제 근원적인 물질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원기예요, 원기. 이야, 이거예요. 한나라는 주로 이제 저런 식의 천체설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그 천문 우주를 설명할 때 쓰이던 기가 주로 원기였다. 이 얘기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뭐 송대, 명대, 원대 다 지나고, 아시다시피 송대, 명대는 어땠습니까? 성리학자들이 예, 주류였죠. 예, 주자, 뭐 왕양명부터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론자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아이고 저 양반들 리 갖고 사람을 죽이는구나. 아주 심하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리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표현까지 써요. 리로 살인하는 놈들, 제발 이제 이 리 얘기 좀 그만하라. 우리 이기론 할 때 리자 저겁니다. 무슨 근거도 없는 자꾸 리론을 얘기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공리 공담한다는 얘기죠. 공리를 따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 이때 청나라만 아시다시피 벌써 해외 문명이 막 들어오고 공격해 올 때입니다. 그 1900년대 초기에 이미 중국 북경의 원명원이 다 영불연합군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건 또 누가 졌어요? 그 이탈리아 신부가 설계해가지고 서양식으로 잘 져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애들이 보기에 이 중국 놈들이 무슨 건방지게 이게 서양식으로 이렇게 멋있게 져놓고 있어. 다 부셔버린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사건을 알고 하다못해 빅톨 유고 같은 문호가 너무했다. 저런 식의 야만적인지를 벌리면 어떠냐. 아무리 군발이지만 미기는 글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질 때니까 이 청나라 때 친구들은 이제 리는 버려야 되겠다. 네가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를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청대의 박학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 주는 뭘 썼냐면 실학으로 불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실학 있죠? 그것처럼. 그런데 실학과 다르게 저 실학으로 불러도 돼요. 중국의 박학이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실학이 주작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죠. 여전히 주작적인 체계 속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박학자들은 저렇게 세게 나가는 거예요. 주작 갖다 버려. 주작 하다가는 우리 다 쉽게 얘기해서 총 맞겠어. 우리도 살자. 제발 저 공리공담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저 때 박은 우리들이 배웠지 않습니까? 노자의 박. 아주 박실한 거죠. 그러니까 관념적인 거 없애고 밥 먹는 거, 소박한 거, 예, 이런 것들. 제가 소박 얘기하니까 또 떠오르는데 저 민들레 다 드셔보셨죠? 민들레 안 드셔보신 분. 민들레. 민들레 쌈. 민들레. 드셨어요? 이게 그 저기 도시 여자가 어떻게 드셔보셨어요? 요즘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니요. 어렸을 때는 못 먹었다. 거봐요. 오히려. 어렸을 때도 드셔보셨습니까? 민들레? 아, 이게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민들레 어렸을 때도 드셨어요? 민들레. 민들레 꽃 하이 저기 왜 다르죠. 쓴, 예. 우리 동네는 쓴박이, 어렸을 때 노랗게 꽃피고 하얗게 날아다니는 거. 그 음성에서 안 드셨어요? 어렸을 때. 쓴박이 어렸을 때 쓴박이 처음 나올 때요. 그런 거 뽑아서 이렇게 저기 저. 쓴박이. 예. 이렇게 고추장 같은 데서 버무려서. 그렇죠, 그렇죠. 그 맛이 비슷하죠, 비슷. 쓴소금한 게 맛있습니다. 예. 쓴박이는 요즘에 저기를 많이 담잖아요. 예, 예. 고들배기 같은 거. 고들배기는 또 예, 예. 다른 거죠 또. 쓴박이는 무쳐 먹잖아요 주로. 예, 무쳐 먹어요. 예. 쌉싸름한 게. 그 민들레 맛이 비슷하지 않아요? 민들레 많이 안 드셨어요? 별로. 쓴박이는 당진에 제가 당진에 민들레가 없어. 아이고 민들레가 지천인데, 그러니까 민들레가 워낙 지천이고 별로 그냥 씁쓸하니까 안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잘 안 먹 몰랐어요. 몰랐는데 또 쓴 거 안 먹잖아요. 어렸을 때는. 꽃피고 그러는 거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꽃도 먹어도 돼요. 노란 꽃도 다 먹어도 되고. 근데 저 울진인가 갔는데 회를 내오는데 야채를 이렇게 해놨는데 약간 그거 뭐 신선초도 아니고 이상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다 먹었더니 씁쓸한 게 이게 아, 비리지도 않고 잘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민들레래요. 회를 싸 먹더라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는 또 어디 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또 괴산이래. 그 괴산서 시집 와가지고 평생 살았다면서 그 동네에서는 가장 약간 동네 사람들 가는 횟집 있지 않습니까? 구석에서 이렇게 포장 맞춰서 저렴 해가지고 많이 주고 뭐 이렇게 뭐 알아서 하는 뭐 그런 식의 건데 아주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거를. 야, 이 민들레. 그러고 나서 산에 들어갔더니 야, 진짜 민들레만 해도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상추 옷구름은 민들레만 민들레는 진짜 지천이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민들레로 뭐 싸먹으니까 고기를 꼬먹던, 그냥 맨밥을 싸먹던, 된장 찍어먹던,
어, 그런데 진짜 속이 탈이 안 나대요. 어, 희한하게 탈이 안 나더라고, 그거는. 그냥 생으로 어떻게 먹어도. 그, 사시사철 거의 먹을 수 있어요, 겨울에. 바로, 그런 것들이 박한 거예요. 이게, 박한 음식들이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짜 널브러졌지만, 현실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그게 바로 박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학자와는 다르게, 우리 보통 청대 박학이라 하는데, 이 박학은 성리학을 가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강하게나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또 기론을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요즘 저 공산주의자들이 기론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세 가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 이 한나라 때부터 설명하면, 이게 한나라 때를 자꾸 이제 그 경학만 공부를 해서 오경 박사가 나오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철학적으로는 학문을 다 유학으로만 몰고 갔어요. 독존 유술. 그러니까 이 한나라 때는 뭐 별 그 창조적인 생각들이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철학사의 설명입니다만 대신 좋아진 게 있다면 경전이라는 게 확실하게 성립이 되죠. 다섯 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오경을 띈 사람을 박사로 불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는 게 바로 한나라 때 저렇게 우주론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걸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나라는 경학과 과학의 시대다. 이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과라는 게 이과자 아닙니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실 거예요. 이거 뭐 문과 뭐 이과 이럴 때도 쓰지만 과거 시험할 때도 쓰지 않습니까? 이거? 분야별 학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스페시픽 한 공부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과학에 대한 번역이거든요. 저 과라는 건 전문적인 거죠. 만약에 의술이면 의술도 전문적인 것이고 산술 같은 것도 전문적인 것이고 뭐 이렇게 전문적인 것들을 다 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공부하는 학이란 뜻의 과학이죠. 이 서양식의 사이언스 개념과는 좀 다르죠. 서양은 사이언스, 제대로 된 알면 문제다라는 뜻 아닙니까? 사이언스라는 게 이게 안다는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이게 그런 제대로 된 알물 구해라. 왜냐면 그전에는 제대로 된 알이 아니라 그 신이 준 하나의 뭐 이게 그 명제들을 그냥 훈습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제발 네가 찾아서 알아라는 점에서 그 사이언스란 말을 이제 베이컨류 영국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거죠. 자, 바로 이렇지만 이때 한나라 때 바로 이런 식의 물음이 나왔다 이거예요. 원기 같은 거. 예.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청나라의 기론입니다. 아유, 서양 문물 중국에 일찍 들어옵니다. 명나라 말부터 이 선교사들 들어오고 다 그래요. 청나라는 당연했죠. 오히려 궁중 안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으니까. 뭐 마테오 리치도 그랬고, 뭐 아담 샬 같은 뭐 천문학자도 그랬고 다 그랬죠. 다만 이제 왕실이랑 싸움 나는 게 왜 나는지 아세요? 다 아실 거예요. 왜 싸움 났겠어요? 청나라 때 강이 이제 이렇게 저 한 3대 황제 있었습니까? 근데 잘 지냈어요. 근데 왜 싸움이 났겠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일본도 똑같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랑 싸움이 안 나고 잘 지냈는데 싸움이 난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뭐겠어요, 그게? 다 아시잖습니까? 다 아시는데. 뭐겠어요? 교황청에서 갑자기 제사를 금지시킨 거예요. 부모 제사, 제사를 금지시켰던 거예요. 그게, 클레멘스 11세인데, 갑자기 제사 금지령을 내려요. 정말 동양을 몰랐던 거죠. 정말 몰랐던 것이죠. 문제는 이 제사 금지령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죽어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이거 이런 놈들 있어? 그래가지고 확실히 이제 구별을 하고, 니네들 뭐 나가려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조선에서는 이제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니까 위패를 전주에 있던 윤지춘이라는 사람이 태워버립니다.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그 제 자식 목숨이랑도 바꾼다는 그 위패를 태워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정조 때 막 난리가 나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정약용이 힘든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많은 외국 배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잘 놀았어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지나치게 선교한다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가 뭐 마리아에 이렇게 앉혀 있는 마리아상 또는 이게 아기 예수상을 길거리에다 놓고 밟고 지나가게. 기억하십니까? 이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판으로 이게 나무판이나 동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밟고 지나가게, 아니면 뭐 침을 뱉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놈들 잡아다가 죽인 거죠, 이제. 기억하십니까? 후미에라고. 발불답자를 써가지고 후미 그림하자 써서 후미에. 밟는 그림이란 얘기죠. 딱 밟고 안 지나가면 죽여. 밟고 지나가면 살려줘. 그리고 또는 그 당시 이제 천주교들 일기 보면 그런 게 또 나와요. 밟고 지나갔다고 이제 집에 와서 참회하고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아니 살라고 밟았지만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일기 써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후미에 지금도 일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에서 안고 있는 이제 동판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림이란 얘기예요. 예, 바로 이런 시대에. 야, 이제 현실로 돌아와보자, 제발. 우리가 이렇게 서구 문명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서양 사람들의 가장 대단한 게 뭐였어요? 망원경 같은 거, 뭐 천문지리에 대한 해서 거의 그래서 북경에서도 지금 북경 가시면 자금성 있죠? 왼쪽에 거의 잘 보면 보여요. 그 관상대라고 있습니다. 그 큰 건물 짓고 이제 우주를 탐색하라 뭐 이런 것도 짓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 안 된다.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거 버려라. 박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여기 진리는 기로부터 드러난다. 이거 뭐로 말미암아서죠? 도유기견. 진리는 기로부터 드러나는 것이지 도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기로부터 나와야 돼. 라는 식의 판단이 나오는 거죠. 기로부터 드러나는 것이죠. 이거 현자로 읽은 게 좋겠습니다. 뭐로부터 드러난다니까 도유기현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저 도와 기자 그 길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 기자 이게 뭐냐면 저렇게 도와 저 그릇 기자를 상대적으로 쓴 건 주역입니다.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도는 원리의 세계면 기자는 여기 잘 아시겠지만 멋생긴 걸 보세요. 이렇게 네모가 많잖아요.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현실의 괴물들인 거예요. 이게 things 이거 이런 것들 이런 거 이걸 이제 이제 만들었지만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물건들 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역은 오히려 도와 반대돼서 도는 형이상학적인 거고 추상적인 거라면 이 기야말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야말로 중요하다. 요런 사고방식인 거예요. 물건들이 중요하다 이거지. 우리 먹고 살기 위한 밥 또는 호박 아니면 그 외에 뭐 그릇, 기물들, 그릇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를, 형이상이나 형이하나 다 기지, 기로부터 나왔지. 무슨 뭐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리를 버리는 거죠.
모두가 다 기다. 이렇게 해서 기론자가 나오는 게 청나라 때입니다. 그건 결국은 중국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자, 현대기론이라는 거는 바로 아유 모택동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 보니까 도대체 유물적인 전통이 필요한 거예요. 아, 우리도 아, 유물론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 개념을 자꾸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르크스가 어떻게 물질 개념을 찾는지 아세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거 류키포스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돌아가서 그리스의 유물론에서 자기의 근거를 찾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은 물질이다 이런 식의 개념을 마르크스가 주장했는데 그거를 이제 배운 모택동은 그러면 중국도 있을 거 아니야. 모택동이가 선생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고전도 잘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공산중국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기는 다름 아닌 바로 기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예. 요거 잠깐 재밌는 게 보면 장학성 같은 저 청나라의 학자 같은 게 보세요. 아까 도유기현도 나왔지만 리제 사중 모든 이치는 일 속에 있다. 저 일사자는 뭐겠어요? 물끼리 만나면 사가 되는 겁니다. 사물할 때 우리가 요즘 이상하게 사물이 things만 됐는데 이것들이 사면 이것 하나씩 사면 부딪혔잖아요. 소리가 났잖아. 이게 사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들 관계가 사예요. 그러니까 사물할 때 사가 사는 일종의 이벤트 어페어면 이거 물은 당연히 things들이에요. 물건들이에요. 이게 이 물건들끼리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게 사죠. 그러니까 사물할 때 사와 물은 다른 겁니다. 요즘 번역할 때 그냥 사물 이거 전체가 다 자꾸 오브젝트 뭐 이렇게 물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런 바로 리치는 딴 데 있지 않다 사에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이 사는 뭐예요 이 현실이거든요 현실 속에서 이치가 있지 뭐 이치가 저 하늘에 있다가 뚝 내려온 거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산 중국 학자들은 야 어떡하냐 이거 이 우리는 관념론이랑 이 유물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유물론이란 번역도 좀 지나치긴 해요 왜냐면 모든 것 오직 유물질이란 얘기가 아니고 그냥 메터리얼리즘이에요 물질주의자들이에요 물질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정신을 뭐 완전히 부정하냐 아니죠 물질이 우선된다는 얘기죠 선택에서 근데 저 U자가 들어가가지고 마치 그 외의 건 다 부정하는 듯이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바로 이런 식의 양단논법에서 기론자를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산주의는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기론은 우량전통이에요. 우량전통이죠. 우리 그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게 역사적인 이제 기론의 발전이었다면 역사적인가 아닌 현실에서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심성을 이해할 때 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신체 이해할 때도 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이상적인 인격인 만은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어. 군자가 있고 소인이 있어요. 왜? 그때 나오는 게 바로 기질론이에요. 기질론. 아유, 그 놈은 기질이 현차나서 저렇게 저거밖에 안 돼. 흔히들 얘기할 때 뭐 근기가 부족해 할 때 그겁니다. 애가 근기가 그거밖에 안 되는 놈한테 이렇게 뭐 뭘 바래 이할 때 그거죠. 이때 기질이론인 거예요. 이 기질이론은 성리학에서 얼마 많이 씁니까? 기질지성, 그래서 기질의 성품이 현차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인간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기질론의 기가 또 나옵니다. 근기. 불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근기라는 표현은.
깨달음을 얻는 그런 근기가 어떠냐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건강과 관련된 기론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느냐? 예? 요절, 빨리 죽거나 뭐 급사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무병장수는 어떻게 가능한지. 야, 이게 뭘까? 이때 기론을 얘기합니다. 그때 기론은 바로 기의 통색이 중요한 거죠. 잘 통하면 건강한 거고 안 통하면 이제 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병장수는 기가 원활히 통하는 거고 그리고 요절급사는 바로 기가 아주 옹색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동양의학에서 다 기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기가 없어, 기가 막혔어, 뭐 그래서 뭐 뚫어줘야 돼, 뭐 혀를 뚫어준다는 건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기의 운행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도 기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 얘기한 건 대단히 정신적인 군자와 소인이라는 도덕적인 구별에도 기가 쓰였다면 머리를 스님들이 짧게 깎는 것은 기가 통하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런 걸로 이해를 해요. 그냥. 그러면 더 재밌게 유태인들이 여기 머리 뽑잖아요. 유태인들도 그 모자 쓰잖아요. 이게. 예. 머리를 길게 하지 말고 묶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 옛날에 승려들 또 승려들도 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런 식으로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기라는 거 그냥 편협하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기론이 현실적으로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장자의 기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자 배웠습니다. 노자의 장자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기의 철학자입니다. 노자는 도의 철학자라면. 그런데 이것의 영향은 엄청납니다. 아, 그 전에 혹시 기술연 해본 적 있으세요? 호흡술, 기술연? 이따도 나옵니다, 장자에서. 어디죠? 국선도 쪽에 사셨어요? 아니면?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아, 그러면 뭐 완전 전문 계시네. 제가 그 대학원 석사학 논문이 네. 기수련에 의한 멘탈 트레이닝이 운동 적중률 향상에 미치는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기에 대한 논문을 상당히 일찍 썼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 일찍 쓰셨네. 예, 중국에서 그 기를 공부하고 오신 분한테 실제 기도 훈련을 하고 또 저쪽에 그 전경대들을 한 200명한테 길을 가르쳐가지고 실증적으로 그 비교 실험 비교를 해서 기 원리를 논문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스포츠 철학 쪽이시네. 그때 아마 우리나라에 기에 관한 진짜 없었는데 예,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예. 일본에 한 1000편 정도. 예, 일본에는 이따 나오겠지만 있었죠. 예. 그럼 뭐. 운기다 하시고. 아니, 저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못했습니다. 국선도가 기운노 아니? 예, 아까 얘기한 국선도. 예, 국선도에서도 많이 했죠. 예. 이렇게 다니면 기가 통한다고 이 훈련했거든요, 저희도. 예. 그건 뭐지? 단학 수. 예, 그 이게 비슷한 겁니다. 예. 수준이죠, 예, 예. 기를 이제 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토고납신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숨에요. 옛 꽃자니까 그걸 토하고 납 들인다는 얘기죠.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신다. 토고납신 새로운 거 하는 거 이런 식의 수양법은 토고납신은 불교에서도 해요. 중국 불교에서는. 그게 뭐냐면 안반수의경이라고 그 경전에서 이 요가 수행법 같이 예 요가 수행법이랑도 섞여요 이게 그러면서 같이 이제 예, 나옵니다 뭐 요가 나옵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호와 흡이 어떻게 다릅니까? 호흡. 정확합니다. 이게 아니, 소리를 내셔야지. 이게 소리를 내셔야지. 바로 소리예요. 이거예요. 호흡. 예, 네, 이겁니다. 바로. 그 정확히 그 목욕처럼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흡. 이게 이게 그 빨아들인 소리니까 바로 이게 호흡을 통해 가지고 뭔가 건강과 그다음 맑은 정신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상하게 장자의 기로는 빼놨어요. 그리고 현재도 저 공부를 안 해요. 이상하게. 물론 노자와 장자가 따로 떨어져 있다가 이 회남자라는 그 이후의 책에서 노장으로 함께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은 뭐 같은 거라고 일단 보는데, 그렇다면 노자만 하더라도 기라는 표현이 한 세 번 정도 나와요. 이렇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인간 생명의 본원,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 인간과 만물의 보존 근거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때의 노자는 우주론까지는 안 나가요. 거의 분명치가 않아요. 우주와 세계 속에 기해지기가 없어요. 그냥 인간을 아까 얘기하는 대로 내면에 그 정도의 얘기입니다. 생명의 본원 정도,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좀 비슷해요. 그러나 그리고 그 노자를 이제 주한 왕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기에 맡겨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기란 단어를 또 쓰기도 시작합니다. 왕필 같은 경우는. 근데 노자에 나오는 세 번째는 분명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장자로 갑니다. 노자와 다르게 장자는 아주 일기, 이 세상은 모두 다 일기다 라고 단정을 합니다. 이거 기론의 시작이에요. 바로 이게. 그 모든 걸 다 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이제 무유일 뿐 아니라 천지 두 기의 음양조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조화자 조심하십시오. 보통 젊은 친구들은 조화하면 하모니로 자꾸 생각하는데 저 조화 아닙니다. 이 조화가 아니란 얘기죠. 이 조화가 아니고 분명히 만들 조자의 변할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조화할 때 뒤에 크리에이션을 하는 거죠. 크리에이티브 한 거죠.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음양 조화는 음양이 세계를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저 이게 뭔 좋아요? 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음양 창조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자꾸 저 조화를 저 하모니로 얘기하고 음양 이게 뭔 좋아요? 라는 말 알아요? 몰라요? 제가 잘 모르더라고. 이게 어른들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 이게 무슨 좋아요? 이게 웬 이게 뭔 좋아요? 뭐 이 일이 왜 생겼어? 왜 만들어졌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이런 조화 속에서 계속 그치. 그 조화가 이 하모니가 아니요. 하모니가 아니고 그 그리스적인 사고 방식이고 그때 조화는 막 그 저 움직이고 변화하고 생성되고 소멸하는 것. 이를테면 뭐 그렇죠. 그 무지개가 생긴 것도 아유 이게 무슨 천지 좋아요. 아 이거 아름답네. 이러고 뭐 이 번개가 번쩍치다가 뭐 이런 것도 아 이게 웬 조화 속이야. 이렇게 조화 속이라고 그러지. 그게. 예. 아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요지경은 알아. 약간 비슷한 뜻입니다. 예. 요지경 하는 거랑 바로 이 조화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자화를 얘기해요. 스스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가 움직여서 뭐 특별히 뭐 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될 뿐이다 얘기하고 나갑니다. 이게 바로 장자에서 나오는 그 기의 얘기다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일기 그 다음 기화라는 표현이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바로 장자에서 이 기화의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기화의 표현이라는 얘기죠. 모든 게 기로 됐다는 게.
노자가 기계전을 한 세 번 정도 얘기했다고 하고, 그리고 음양지기라는 표현은 나와요. 음양이 계주도 나옵니다. 한 번 나와요,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 음을 짓고 양을 껴안고 이렇게 살아가라 이거죠. 앞뒤로 이렇게 음양을. 이런 식의 표현은 나오는데, 장자에 이르러서야 바로 기계점이 아주 그냥 확실한 철학적 관념으로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그 기계점의 탄생은 당연히 장자다 이겁니다. 이렇게 장자의 기론이 원류적이고 시원적이고 처음에 위치를 갖고 있음에도 후대에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장자를 빼놔요. 웃긴다 이거야. 이거 일부러 해도 그렇다 이거예요. 특히 이제 송명 성리학에서 이 기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가 장자라고 하면 또 그것도 나쁘잖아요. 이야기면 뭐 그냥 공자맹자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장자에서 나왔던 게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빼놓고 이렇게 태극에서 만물이 나온다고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음양조화다 기다 그 기론은 뭐 장자가 얘기했대야 되는데 일부러 빼놓는 거죠. 장자는 뭐 자기 유가들의 스승이 아니니까 일부러 빼놨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이 세계는 선한데도 왜 악이 발생하느냐라는 문제에서도 그럼 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부터도 기의 원류를 잘 얘기를 안 했다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청대 유학자들은 기론자인데도 그래도 유학자랍시고 그 원류를 계속 장자로 얘기하기가 좀 저 어색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송원명 청대 도학자들이 다 불가도가 출입한 적 있습니다. 장자의 경전도 주석했어요. 아시다시피 율곡선생도 전에 얘기한 것처럼 노자 주석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곡전서에는 빠져 있잖아요. 이게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이미일 송대 아주 유명한 유학자인데도 장자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이 책을 봤더라고요. 장자구이 이미일 걸 많이 봤어요. 이거를 요거 원본이 청주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대 오징 하니까 오징어 대 오징입니다. 이 오징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냐? 아니에요. 고려 말 바로 성리학적 주자학이 들어오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오징입니다. 그 당시에 원대의 관악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징에 대한 평가는 이제 상반적인 게 있어요. 왜 원나라에 충성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게 왜 안씨들이 고집이 많다고 고집스럽다고 하는지 아세요? 왜 최씨 고집이라고 그러지 아세요? 왜 그렇겠어요? 왜?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안씨 고집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강 씨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안강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집 센 걸로. 근데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 선생님들께서 막 고백합니다. 그 최 씨는 고려 때 최충인이 해가지고 고려 유학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자들 자기네들 집안 속에서 얼마나 고집스럽게 전통을 유지했겠어요. 그렇죠. 무신 정치한 거, 최충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옛날 이제 공자맹자했던 사람들이고, 이제 고려 말쯤 되면 주자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자학은 안양 아닙니까? 안양 안씨 아니에요. 그래서 안씨 최씨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강씨는 그냥 세다는 뜻에서 그게 괜히 음역이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글쎄 강씨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세다는 뜻에서 그런 건지, 강씨가 유일하다면 일본으로 간 강황이 있어요. 일본 유학에서 강씨가 전달해 준 거 외에는 강씨가 특별하진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최씨와 안씨는 분명히
한국 유학사에서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아, 최 씨고지라고 하면 뭐 받아주는 거 아닌가? 또 안 씨 이렇게 그 둘은 그렇습니다. 강 씨는 모르겠습니다. 그 셀강자로 이제 의미 오해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이 안 씨 고집을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오징입니다. 이 성리학을 전달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오징에 의해서 해석된 주자학. 왜냐하면 주자학이 원나라 때부터 벌써 관학으로 성립이 됩니다. 시험 볼 때 해석 판본에서 주자학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에서 주자학이 선택이 됩니다. 그 전에는 주자학도 말이 너무 튄다 그래가지고 금지시킨 적도 있어요. 사실 참 학문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다가 드디어 정통이 되면서 답안지 쓸 때 주자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근래 가장 큰 일이 뭐가 있었나. 막 이태원에 뭐 압사 사건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써라. 그럼 주자학적 입장에 써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치는 이러하고 뭐 기는 이러한데 그 사람들의 본성이 모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 모이는 것은 니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는데 경찰이 니의 다스림을 모르고 그 당시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이제 그런 식의 이론적 구조를 넣어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 뭐 용산구청장이 뭐 인욕이 뭐 많아가지고 다스리지 못하고 따라서 그것은 드디어 네 마음속에 있는 뭐 천리를 드러내야 한다. 해야 잘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요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의 이론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바로 그런 교과서의 답이 바로 요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초행 같은 사람도 장자, 이 날개라는 거, 해석이라는 거죠. 이런 걸 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방이지 같은 사람도 봐요. 재밌어요, 이게. 요 약지는 자기 호예요. 약지 화상이라고 했습니다. 머리 깎고 자기가 중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이거 약간 이제 벌써 서양과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미. 그런데 이 약지 화상이 재밌어요. 아주 장자를 달에 먹겠다 이거예요. 포 이게 예, 달에 먹는다. 저기 낙지 연포탕 하시잖아요. 포 살짝 데쳐 먹는 거, 예, 삶아 먹는 걸 얘기합니다. 부드럽게 데쳐 먹는 거 포한다는 얘기예요. 삶아 먹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런 거 왕부지 같은 사람 장자해 장자통 이렇게 당시 유학자들이 거의 다 장자를 건드렸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런 점들을 다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 도가 사상으로 유가를 해석하려는 시도였다면 충분히 장자의 영향이 들어갔다라고 추론을 하는 것이죠. 나아가 장자의 기화론적인 사유는 서서히 유가의 모든 책에 이제 침투되고 있었음을 이제 짐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아주 수많은 기론자가 철학사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기가 중심이 돼야지 뭐 다른 게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사실은 여기 주자학파 중에서도 금화학파들이 주로 기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 이기론자들인데도 여기서는 바로 직계인데도 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경물치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물, 물에 격하다, 마주하다는 뜻 아닙니까? 에서 지식을 얻어야지. 아니 이걸 보고 얘기를 해야지. 아,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물을 보고 뭐 알미 있는 거지. 무슨 사물이 없는데 무슨 알미 있어. 경험주의자들인 거죠. 확실하게. 이런 사람들이 금화학 반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론자인 거예요. 확실한 경험주의자들입니다. 경물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이 경험주의자들인 게 사물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라. 그것 없이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요 주자학파 중에서도 금화학파가 있었던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오징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담약순이 뭐 유종주 같은 사람들도 온건하지만 이론주의자였다 얘기입니다. 유종주요? 아주 재밌는 사람입니다. 명나라 말기인데 청나라가 잡자 이
아,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물속에도 들어갔는데도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굶어 죽는 사람이에요. 굶어서 자살을 해요. 가장 힘든 게 사실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굶어서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 황종희의 스승이고 아주 뭐 재밌는 강한 사람이죠.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청나라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이런 사람들. 자, 예, 또 이 안원 같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있었던 책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농사만 짓자. 진짜 실생활 박하게 살자. 그랬던 아주 강한 안습제. 근데 습제집이 남아있거든요. 왜 남아있나 했더니 다 태워버렸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다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내요. 그게 바로 습제집이나 안원 같은 저 아주, 좀 철저한 사람들이죠. 내가 뭐 했냐. 책 필요 없구나. 다 태워버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진 같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요 이리 살인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로 사람 죽이지 마라, 제발 좀. 그리고 대진이 쓴 책이 뭐냐면 아주 재밌습니다. 맹자 자의 소증이라고 맹자의 글자 뜻을 내가 하나하나씩 증명해내겠다. 그래가지고 맹자에 나오는 저 리자를 다 찾아서 고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그렇게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리는 전혀 없다. 그냥 인간관계에서의 이치일 뿐이다. 왜 그걸 저걸 봐가 이기론으로 저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느냐.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 라는 책이 바로 맹자 자의 소증이라는 책입니다. 글자 리라는 거, 맹자에서의 리는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리 아니야. 추상적인 거 아니야. 구체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만물과 나의 관계에서 찾는 그냥 단순한 조리일 뿐이야. 그걸 무슨 뭐 세상에 동떨어진 리처럼 생각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한 게 바로 대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론이 이렇게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별하자면 그 송대 이 주자학적인 기론은 인간 심성 이해에 치중했지만 청대는 좀 더 우주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서양 문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까 원대의 그 원질 이거 설명하듯이 바로 이런 식의 단어도 씁니다. 이택, 에테르라는 거 꽉 차있다. 이게 에너지죠. 에너지. 그리고 전기라는 표현도 쓰고 원질이라는 표현도 쓰고 대기, 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담사동화 사람은 공기를 얘기하고 이렇게 아톰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세계를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서양 과학을 받아들이면서 저거를 저게 바로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내는 것이죠. 그 아시다시피 여기 전기 얘기가 나서 그렇지 전기가 얼마나 대단한 발명품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근거 없어요. 근거도 없는 말이고 우리나라에서만 좀 쓰는 말이지 뭐 특별히 학문화된 것도 아닌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1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전기기관 아니에요. 기관. 그 힘이 어떻게 물을 끓였더니 그 증기가 팡팡팡 쏴하면서 힘이 나. 드디어 엄청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엔진이라는 거 얻게 된 게 1차하고. 그 다음 2차는 뭐겠습니까? 사실은, 전기죠. 전기예요. 이번에 물 끓이는 거가 달라지는 거, 그 나무로 떼든 석탄으로 떼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라는 희한한 게 있고 그거를 갖고 놀게 된 거 아닙니까? 2차에서는 우리 전기 없이 못 살잖아요. 여태부터 이거 다체 전기이고 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제 전기 문명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사실 문명사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철기 시대 아닙니까? 여전히 철기 시대예요. 철 없이 못 살아요.
안경도 그렇고 뭐 우리 철기시래요 아직도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철기에서 새로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싸는 거가. 그리고 이제 3차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인터넷이죠. 이제 전기를 중심으로 전기전자가 돼서 정보를 막 그냥 뿅뿅 쏘게 된 거죠. 이게 인터넷이라는 걸로 진짜 월드와이드 웹 나오면서부터 얼마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89년도 이렇으니까. 그리고 4차는 뭐로 볼 것이냐. 사실 4차를 이제 월드와이드 웹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4차는 AI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게. 예. 그런 점에서 이때 벌써 전기란 말이 나오셨습니다. 강유희 같은 사람들. 자, 여기서 바로 잊어서 안 될 것이 장자를 주해한 사람이 다 기론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거 신기해요. 장자 주해한 사람들은 다 기론자들인 거예요. 맛이 가는 거예요. 장자만 봤더니, 아, 역시 세계는 저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저게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장자가 바로 그렇다고. 예,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이제 오징, 방이지 같은 사람들, 아까 얘기한 오징어, 방이지 왕부지. 이 둘이 또 친구예요. 방이지 왕부지가 또 서로 친하게 지내요. 이 왕부지 같은 사람은 별로 안 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서 공산중국에서는 저 기론자기 때문에 왕부지를 엄청 올려줍니다. 저작도 많아요, 사실은. 그 왕부지를 아주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놀라운 게 왕한석 같이 성대의 그 개혁주의자 왕한석 같은 사람들도 바로 장주론, 장자에 대해서 쓰고 아까 말씀드린 담약수도 이런 것도 쓴다 이거죠. 바로 기 이론론. 별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 이론론. 기화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화론. 일기론. 모든 건 기로 다 설명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기화론이 중요한데 왜 장자는 빠져있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철학사의 아주 얄궂은 점입니다. 왜 빠져있냐 이거예요. 이게 뭐가 이거예요. 우선 단적으로 보자면 이겁니다. 현대 공산중국 학자들이 기론을 중시하지만 장자는 뭡니까? 관념론자인 거예요. 유신론자인 거예요. 따라서 장자의 길을 말할 때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이거죠, 이게. 예, 넘어가고. 예. 이거 보세요, 예. 따라서 유신론자의 길은 유물론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다, 이겁니다. 장자의 길을 강조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슬쩍 생략이 된 게 지금 현재 공산중국의 학풍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 책은 홍콩 쪽 학자들은 자유롭게 인용하는데 중국 쪽 학자는 아직도 이제 꺼려하고 있더라고, 이게. 대만 쪽은 받아들이고, 홍콩 학자들은 뭐 자유롭게 인용을 하더라고. 야, 기론이 역시 장자구나, 이렇게.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월이 어떻게 될지. 예.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있어요. 장자는 본래 유물론자였다. 왜 기를 주장했으니까. 그런데 후기에 학자들이 오히려 이게 관념론화했다, 유신론화했다 이런 식의 주장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게 소수죠.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따지고 있는 거는 앞에서 뭐 이상한 말도 붙여요. 객관 유신론자인지 주관 유신론자지. 객관은 좀 난 거죠. 유물론자적 입장에서 보면 주관은 정말 심한 관념론자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도 결국은 저기 초기에는 바로 유물주의였다가 나중에 유신론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61년도에 오히려 합니다. 좀 솔직한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주관이 아니라 객관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셸링이 피테를 비난하면서, 아이, 이거, 너는 너무나도 주관적이야. 그래가지고 깔 때 쓰던 표현인데, 이런 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장자를 설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국 장자는
유심론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순이죠. 모순이란 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뭐든지 다 뚫을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든지 다 뚫을 수 있는 거랑 뭐든지 다 막을 수 있는 것끼리는 뭐 뚫을 수 있는 창과 다 막을 수 있는 순, 그래서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순적인 발언들이죠. 기와 유심론은 모순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것이 바로 판교적인 사고방식이다, 판교적인 이분법이다 얘기입니다. 이 판교란 말은 불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너는 무슨 종, 무슨 종, 무슨 종 이렇게 나눌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자꾸 장자한테 들이댔다, 그 얘기죠. 근데 저게 아주 불필요하진 않아요. 정리하는 데는 좋아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북한에서 한국 조선 철학사를 한 15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고 있지도 못한데, 제가 한국 철학회 맡으면서 그걸 해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저 했는데, 어휴, 의외로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남북의 철학, 북한 애들이 어떻게 퇴계 읽고 어떻게 보냐 읽고 다들 서서 봤어요. 그 서울대 그 강의실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서서 보고, 웬 그 사람들이 철학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냐 할 정도로 그 큰 계단식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학자들이,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은 걸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질렀는데, 일단은 시작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벌써 북한에서는 이제 조선 철학 전사가 나왔어요. 막 떼거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시켜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북경 가보면, 사회 가보면 뭐 사람들 무지장 많아요. 뭐 몇백 놓고 막 때려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그런 식으로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무슨 박사, 준박사 뭐 이래가지고 다 한글로 쓰지만 쭉 읽어보면 읽긴 다 읽은 거예요. 원전이 없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 한 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그걸 줄을 나눠 놓지도 않고 우리가 직접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본 거야. 보면요.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또 뭔가 너무 그걸 넘어서는 또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떨 때는 판교가 좋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식해도, 무식한 건 있지만. 자, 그리고 종교에서 정통과이단으로서 이제 이데올로기 반동을 찾아내는 작업인 것은 나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가 좀 간단하면 뭐 나쁘지, 그 좋은 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크게 봐서 다 환원주의의 오류죠. 다 하나로 다 환원하려는, 환원이 이렇게 쉽게 돼요? 안 되죠. 근데 보기는 좋죠. 쉽죠. 이게. 이런 식의 해석은 장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른 책들도 그랬어요. 이렇게. 이게 기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장자의 기는 정말 없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예, 뭐 90년대도 별반 달라진 거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북한은 개방 안 됐지만 중국은 거의 80년대 후반부터 드디어 빠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모택동이 이렇게 얘기했다, 뭐 막스 레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식의 표현이 이제 착 빠지더라고. 서서히 없어지더니 이제 80년대 후반부터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있어도 안 읽으면 그만이에요. 이게 별 내용도 상관없어요. 근데 북한은 여전히 그냥 뭐 누구는 얘기했다 이게 들어가죠. 이걸 빼놓고 읽어도 읽힐 수 있으면 이게 학문적인데 이것을 빼놓고 읽으면 안 되면 이게 비학문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이랬습니다. 이런 식의, 요거 보세요. 이토 진사이 같은 경우 기이론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퇴계학으로 일본 주작이 들어오긴 하지만 한
밑에 세대쯤 되니까 바로 받아들인 세대 말고 그 밑에쯤 밑에 세대인 이 또 진사회 정도에 와서는 주자학을 정치 경제학적으로 이해하는 운동이 벌어져요.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때 바로 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는 현실이고 또 이 우리 주위의 물건들에 대한 관심이니까 바로 그래서 이런 식의 기일원전 전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주 주자학적인 전통을 이렇게 멀리하고 이랬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장자의 기론 자체는 중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기론 자체를 전문적으로 다룬 데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게 바로 요겁니다. 이거 보세요. 일찍 달았다는 얘기가 이거죠. 보면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1940년대 벌써 이 봉천이 중국 아닙니까? 요게 만주, 저 점령했을 때, 위만주국 시절에 벌써 봉천의대에서 일본 애들이 벌써 기예 연구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새로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저 1977년대에서 찍은 거 있고 그리고 요 정도, 이렇게. 이게 회남자의 기론이고 요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도 요런 사람들이 쓴 거가 최근에 나온 거 요 정도 78년 찍어서 80세 요 정도가 있어요. 일본에서 나왔다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게 한 요 정도 1940년 정도 아닐까 싶어요. 이때는 의학적인 관심이겠죠. 네, 의대에서 나온 거고 아시다시피 일본의 서구화는 또 의학의 발전과도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쇄국전책을 피는데 일본에 있으면 쿠슈 있고 여기 나가사키 한 곳만 개방한 거 아시죠? 자꾸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니까 그 막부에서 하지 마. 그러면서 그래도 통로는 안 만들 수 없으니까 나가사키의 한 섬을 네덜란드 애들에게만 개방을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 예, 아시는구나. 그래서 현재 지금 가보면은요. 나가사키 가서 이게 무슨 섬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다 육지화 됐어요. 전철이 다니니까 이게. 근데 그게 워낙은 조그만한 섬이었던 거예요. 그 섬만 주고 그 네덜란드 친구들한테 주고 니네들은 종교 전파 안 할 거지? 예예 그러니까 알았어. 니네들로 창고를 일어나 해라고 하면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유럽의 학문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화란학. 네덜란드가 화란, 홀란드 아닙니까? 그래서 화란에 란자를 써서 난각구라고 하죠. 여기서 들어온 게 바로 우리가 먹는 카스테라 있죠? 배드민턴. 이게 다 그때 들어온 거예요. 거기, 네덜란드 애들 통해가지고. 그리고 일본 애들은 그게 네덜란드, 홀랜드를 오란다상. 그래가지고 오란다 학문이라고 그랬죠. 오란다. 아, 지금도 저 나가사키에 가면 저기 풍차 같은 거 해놓은 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덴보스. 네, 하우스덴보스. 맞아요. 그게 그 전통을 살린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오란다상, 그러니까 홀랜드 사람들, 오란다상들이 그 안에 시내에서 살고 뭐 술 먹고 하던 그런 그 전적들이 아직도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이구, 거기 보니까 뭐 그 당시에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뭐 어느 나라 사람들 몇 명이 왔고 뭐가 됐고 했고 제가 찾아봤더니 중국도로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도 뭐 복건성이나 광동성 많이 들어왔는데 조선인도 두 명 있더라고. 제가 그 예전에 찾아봤더니 조선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하니까 그건 뭐냐? 의학도 들어와요. 의학도. 그러면 제일 먼저 번역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해부도에 해부. 인체 해부도. 그러니까 해부도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기에 대한 이해가 아닌 서양식 인체 이해에 대한 그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홀랜드 말로 쓴 거, 독일 사람이 쓴 건데 홀랜드 말로 번역된 것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홀랜드만 창구 일어났으니까 그 책이 들어와요. 야, 근데 그 책을 ABC도 모르는 사람
이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번역을 해냅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게 A자를 모르니까 그 A자 하나 아는데 한 뭐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이상한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A자 하나 알아내는데 한 달 걸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 번역을 해냅니다. 그게 바로 해체 신서. 그러니까 해부죠. 해부. 그러니까 신체를 해부한 해체. 신체를 해부한 새로운 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부도가 없을 때 바로 그 독일식 그 애나토미죠. 그러니까 해부학책을 그 홀랜드 말로 써 있는 거를 통해서 번역을 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사키 쪽에 의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이쪽 또 벌써 이제 그런 관심 때문에 기에 대한 연구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 쪽까지 가가지고. 봉천까지 가가지고. 왜? 중국에서는 뭔가 얘네들도 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같이 기 공헌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거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학적 관심을 갖는 거였습니다. 예, 요 정도로 하고 일단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제 여기서가 이제 주된 내용인데, 자꾸 길을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쉬운 게 딱 하나 있다 이거예요. 뭐냐? 건강과 관련된 양생 아닙니까? 양생이 뭐예요? 웰빙이에요. 잘 살아보세요. 그거고 건강론이거든요. 바로 이 기와 양생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적어도 기에 대한 정의로 내려볼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에 대한 토론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형이상의 근본 실체, 원질 이런 식의 문제, 서양식으로 이게 원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물질, 아까 얘기한 대로 물질 이런 거 무슨 진료로 퍼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호흡술, 아까 폭언 없이 나는 호흡술로 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는 호흡과 관련되니까 사실 우리 사이코 할 때 사이콜로지 할 때 이 푸시케 이 그리스어죠. 사이코니까 푸시케 그리스어를 때 이 푸시케가 호흡이에요. 숨이에요, 숨. 뭐냐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살아있는 건 숨을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죽어 있는 건 숨을 안 쉬잖아요. 따라서 영혼이라는 것은 이거 푸시케랑 관련돼 있다. 사이코랑 관련돼 있다. 이겁니다. 똑같은 이해 방식이에요, 이게. 따라서 기를 호흡으로 여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기로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군자 소인이나 어떤 또 분위기처럼 인간관계에 만들어내는 사회적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가 바로 나눠본다면 본체, 우주, 인체, 성정 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는 구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양생설에 대해서 이제 쉬었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